학술대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올린 건데요. TEI 아시죠? 그래서 텍스트 인코딩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모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DH라는 말 나오기 전에 TEI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TEI 학술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남미에서 했었는데, 잠깐 어디더라? 잠시만요. 이게 어디, 아르헨티나였나? 아래 좀 내려가 실래요? 네. 아, 네, 네. 아르헨티나 맞네요.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맞아요.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TEI 페스티벌이라고 할 뻔했네. 학술대회를 합니다. 네, 미쳤나 봐요. 학술대회. 페스티벌이, 삼바. 아, 네. 그건 아, 브라질 거. 남미. 네, 그래서, 요번에 하고 있고, 그래서, 얼리버드가 8월 12일까지였는데, 끝났네요. 저거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 요 학술대회 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니까 10월 달에 하는 학술대회 이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TEI 학술대회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저는 못 가봤네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하고 아마 그 TEI 규정도 만들고 막 그런 것들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TEI 규정도 뭐 이해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어 데이터에 맞는 TEI 규정 같은 거를 잘 만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한국도 막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H 별변 세미나 꾸준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번에 9월 9일 날, 네, 세츠코 요코하마 선생님을 모십니다. 아, 싱가포르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앤 디자인이라는 대학에 계시고, 세츠코 요코하마 선생님은 일본인이시자 미국에서 학위를 하셨고, 영문학도 하셨고, 그리고 DH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소속 대학은 여기가 뭐 디자인도 하는 공학도 하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학문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전에 카이스트에서도 컨퍼런스를 열어서 세츠코 선생님 불렀고 세츠코 선생님이 현재 한국과 일본을 잇는 굉장히 중추적인 DHS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제가 들어본 결과 굉장히 발표도 잘하고, 모르겠어요. 세츠코 선생님 영어가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아이, 뭐, 그런 원어민 영어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인사이트도 많고, 되게 관점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한번 추천합니다. 그래서, Sandbox for Humanistic Data Scientist인데, 한번 들어보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